안녕하세요. 우리 승구가 소개하는 승구방. 방 참 이쁘게 잘 해놨죠. 승구답게 자전거 이렇게 사진도 아주 많고요. 로봇들도 있고 사진도 많고 아빠랑 같이 자전거 이거 배우러 갔을 때 찍은 사진도 있고 뒤에 자전거 모형도 이렇게 있고 생각보다 우리 집은 잘 사는 집인 것 같아요. 굉장히 집도 좋고 방도 넓고 좋습니다. 여기 또 책도 이렇게 있고요. 방이 되게 좋아요. 이제 거실로 나가보면 엄마 아빠 결혼 사진. 진짜 엄마 아빠 어렸을 때 같아. 우리 집 보면은 참 사진들이 많네요. 사진들이 우리 승구 승미 아기 때 사진도 있습니다. 승구가 해야 될 일도 있고 승미가 해야 될 것도 있고 오늘 저녁 메뉴 아빠가 잘하는 등갈비 김치찜. 야 한승미 야 인사해. 이건 뭐 무엇인가요? 승구가 찍는 승구 집 소개. 여기가 승미 방입니다. 야 너 방은 냄새가 좀 다르다 내 방이랑. 야 네 방이랑 내 방이랑 디퓨저가 다르다. 오빠 방에 건담 있어서 좋아. 야 너 여기서 벌써 자려고 갈아입은 거야? 어. 와, 나 유빈이랑 사진만 찍으려고. 아! 야, 이따가 오빠도 껴줘. 우선. 오케이. 너무 안 친해 보여. 좀 그래? 친하게 해봐. 야, 네. 지금 되게 친해 보이는데 왜? 너무 친하다, 너무 친하다. 그럼. 어색하지 않아. 야, 안승미. 너 공부하는 척하지 마. 수학의 정석은 무슨? 정석 어려운데 승미 공부 잘하나 봐. 어? 수학의 정석은 무슨? 어이구 어이구 영어도 안 해? 승구방에는 공부책 없어. 승구는 자전거밖에 없어. 네 이렇게 해서 승구집. 승구집이라니까 내 집 같다.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사는 집을 한번 이렇게 찍어봤고요. 다음에도 시간이 되면은 우리 승미랑 함께 또 켜보도록 할게요. 알겠죠? 안녕! 승미가 준비해서 나왔습니다. 강릉에 오게 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?